언니, 둘 부부 사이가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때 점을 보면 많이 싸늘하게 느껴지는데 사이가 괜찮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 왔거든요. 궁합 좀 봐주세요. 둘 사이를 보면요. 그전에는 사이가 괜찮았어요. 뭐, 신랑이 언니를 되게 아껴주고, 뭐, 아내로서의 정말로, 신랑이 그런 부분적으로 언니를 많이 감싸준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데, 언젠가부터가 작년, 재작년 수준부터 신랑이 자꾸 언니하고 대화를 하면, 신랑이 언니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을 끊어버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밥을 먹다가도 싸움이 많이, 이렇게 횟수가 많아졌다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을 보면, 둘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걸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시집에서 많이 언니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충돌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인동법이 난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언니가 둘 사이에 지금 금이 가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시댁이에요? 사실은 저희 그때쯤부터 시누이가 좀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고 엄청 챙겨주는데 남편이 없을 때는 뭔가 인상이 확 바뀌면서 진짜 뭐 또라이같이 제 옷도 막 가져가고 제가 되게 아끼는 반지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시누이 그 방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뭐 이제 남편 없을 때는 좀 되게 무섭게 저를 막좀 화도 엄청 내고 뭐 욕도 좀 하고 막 이런데 이제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자기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서 남편이랑 좀 많이 싸우면서 지금 제가 이혼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도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누이가 행동이 너무 틀리니까 저한테 하는 거랑 남편한테 하는 거랑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언니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 전도 그렇지만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언니가 조금 사랑을 처음에는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언니한테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누이가 이 생각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 마냥 시샘이 되게 많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남이 이렇게 뭐내 식구들한테 막잘 보이는 꼴을 못 보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히스테리를 언니한테 다 푸는 것 마냥 장난이 아니게끔 들어오는데 가관도 아닌 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있는 것도 만만치 않게 지저분하게 들어오는데, 그것까지도 다 언니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원래 그 아이를 오냐오냐 키운 것도 맞아요. 맞다 보니까 온 식구가 그 아이한테 시선이 갔는데, 언니한테 시선을 갑자기 쏠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시누이가, 변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언니한테 그 화살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장난 아니게끔 언니한테 지금 말도 막 하고, 먹는 것도 무슨 거기다가 밥 먹다가도 그밥 밑에다가 소금도 집어넣고 밥을 못 먹게 만드나 봐, 지금. 아니, 애도 아니고 지금 다큰 사람이 또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10만 원을 제가 세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거든요?
그 사이에 3만 원이 또 없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돈 금전적인 거나 뭐 반지나 뭐 이런 새 이런 가방 같은 것도 버는 그 10일밖에 없는데 절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좀 따로 살자고도 몇번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한테. 근데도 저만 자꾸 제가 의심을 한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에는 차라리 이런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시누이를 언니 참 발이 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회사 일적인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시누이가 시집을 간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시누이가 내년 수전에 결혼에 운이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언니가 옆에 사람들이 지인들이 많으니까 인성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들어오거든요. 이 여자를 시누이를 시집을 보내요. 그몇번 소개팅도 나갔긴 했는데 남자를 오래 못 만나긴 하더라고요. 성향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한두 번 자꾸 소개를 시켜주다 보면 내년에 그 인연줄이 분명히 만날 수 있는 해예요. 그리고 결혼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러면 소개를 시켜준다 하면은 분명히 이분이 갈 짝은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언니가 소개를 시켜주다 보면은 거기에서 인연이 들어와서 분명히 내년 수전에 결혼을 한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 그러고 나면은 언니가 이별수는 지금 들어오지는 않아요. 잠시 잠깐의 말로만 지금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누이를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그렇게 내후년까지 가보이지는 않아요. 내후년까지 가지 않는 그이 시누이를 보내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가 원상복귀가 분명히 된다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언니 서둘러서 보내봐. 시누이를 보내고 저는 그럼 이혼수는 언니는 이혼수 없어요. 신랑이 예를 들어서 뭐 폭언이나 무슨 폭행이나 뭐 술이나 그런 거를 막 하면은 그런 걸로 막 되겠지만 잔잔해요, 신랑이 성향이. 그리고 내 가정밖에 몰라요. 모르는 사람을 왜 언니가 이 시누이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그 시누이 그 남자 들어오는 시점이 한 8달 정도 될까요? 내년 가을이면은, 가을. 가을 정도 되면은 뚜렷하게 간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가을쯤으로. 네, 가을이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